우리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 묵상과 함께 가는 주일 말씀 신명기 말씀 10번 나누었고 오늘 11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로 우리 말씀 묵상이 다음 주가 지나면 넘어가게 되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Segne mein Volk, 내 백성을 축복하라. 모세의 마지막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우리가 누구냐면 셋네.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조금 올려봐. 다 맞춰봐. 셋네.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오, 맞았어. 친구야, 너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 지파들에게 주신 그 축복 이야기 들었어? 나 그 이야기 듣고 완전 심쿵했잖아. 왜? 무슨 말 해줬길래? 왜냐하면 베냐민, 우리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축복을 받았어. 넌 어떤 축복 받았어? 우리 아셀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더더한 축복을 주셨지. 더더더 축복? 바로 우리 아셀 지파에게는 모든 아들들보다 복을 더 많이 받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모든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 나도 그 이야기 듣고 너무나도 기뻤다고. 그래, 그 축복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10지파에게도 축복을 주셨더라고. 근데 나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무슨 걱정?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만 주시고 심판의 메시지는 주시지 아니하셨냐라는 거야. 물론 축복을 받아서 기쁘긴 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좀 이상해. 혹시 모세 대장이 까먹고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짜잔, 이거는 바로 더하기 박스야. 여기는 무엇이든지 넣으면 다 더해서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짜잔 3이 돼서 나오고. 그럼 5를 넣으면? 5를 넣으면 짜잔 10이 돼서 나오지. 그래? 그럼 내 미모를 넣으면? 그러면은 더더더한 미모가 되겠지? 아 그래? 들어갈까?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이 더하기 박스에는 그럼 빼기는 없는 거야? 2를 넣으면 1이 되고 막 이런 거 말이야. 그렇지, 이건 더하기 박스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박스에 넣었었어. 그 박스의 이름이 뭐냐고 뭐냐면은 그 박스의 이름이 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우리한테 심판은 없는 거야? 그렇지. 심판이랑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 우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향해 있다니 나 너무너무 기뻐. 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 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무나도 기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어. 나도 행복한 사람이야. 여기 행복한 사람들이 또 있어. 누구? 저기도 있고 손 흔들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 그래, 우리 저기 만나러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 백성을 축복하라.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세는 미디에이터, 미틀러, 중보자이니까 중간자, 전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뭐를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주석이나 어디 책을 보거나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착해졌다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는 대단했지. 하나님의 율법을 정한 돌판을 그냥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지를 않나.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내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하지를 않나. 대단했죠.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착해졌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긍정적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이 모세의 축복은 덕담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젊어졌네요. 그건 뭐예요? 덕담이죠. 네, 그런 덕담 좋아요. 네. 그런데 모세는 덕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진입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죠? 물건 하나를 팔고 장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 덕담 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예, 레알 상황인 거죠.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앞선 장에서 모세는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는데 그 모세의 노래 안에는 섬찟한 하나님의 경고들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들이 여과 없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모세가 짐짓, 너무 마음이 풀어지지 말라고 채찍을 준 것일까요? 그리고 나니까 모세가 엄청 미안해졌어요. 미안해. 백성들이 기가 죽었어. 그래서 괜찮아. 내가 너희를 업시켜줄게. 그러면서 12지파 다 오거라. 그래서 덕담을 하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모세가 미안해서 축복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을 무시하는 사람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제 일어날 레알 상황을 얘기하는 게 바로 모세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 12지파를 향한 축복은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고 이루실 일에 대한 예고예요. 성경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비유 맞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광야에서 1세대가 거의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모세 자신도 죽고요. 형 아론도 미리암도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때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이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구원의 역사의 증인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짐짓 위협하거나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덕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는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가 임종을 맞았다고 해서 절망할 틈이 없습니다. 또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전쟁의 군인은 전우들이 옆에서 쓰러지지만 그러나 고지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자기에게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에게 책임이 없냐고요? 있죠. 무한 책임이 있죠. 무슨 무한 책임? 전달자와 중보자로서의 무한 책임이에요. 자,
모세가 전하는 축복은 진짜다 이 말씀 먼저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열두 지파,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은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지파? 누군가가 이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 어차피 불완전한 죄인들일 뿐인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결국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 불평과 원망도 해댔던 그 사람들을 도대체 하나님의 지파라고 이름 붙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불순종한 죄인들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씨족으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해서 만든 씨족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파로 그들을 다시 헤쳐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니까 그러면 그들이 위대해졌느냐고요? 그들의 자격이 훌륭해졌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시작 계획부터 마침 계획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대한 계책도 다 있는 거예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거기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만반의 준비도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한 서포트 그룹들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완결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는 순간 격상됐어요. 격상됐어요. 그러면 아까 김영 목사님이 그래도 정통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저에게 어제 물어봤어요. 자기 완결적이라는 표현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인간은 해야 될 순종의 책임이 있다. 네. 장로교회 신자답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 예배당에만 나가주면 나머지는 다 해준다 이거지? 그건 시비 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자리에, 엄청난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뭐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일생 동안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이 되는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음악하는 사람 많이 보이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초대받기 직전까지 자다가 눈 비비고 가죠? 아니죠. 차라리 초대를 안 받았더라면 내 이 머리꼬리 이런 거를 그냥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거기다 초대를 받으니까 이제 머리도 해야지. 제가 결혼식 주례를 자주 하진 않는데요. 저는 자주 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주례를 하지. 결혼을 하면 제가 오케이 기쁨으로 갔습니다. 주례를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신부한테 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례할 때 제가 신발 하나씩 사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사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이 신발은 지금 김재희 목사님 결혼할 때 제가 산 거예요. 예. 3분 만에 사긴 했어요. 한국에 가서 예. 금강 할인 매장에 가서 제가 3분 만에 사긴 했지만
그때 사고 지금 다음 결혼 누구 하면 또 하나 살 거예요 제가. 예, 신랑에게 예, 광이 없는 신발로 가서 예, 누를 끼칠 수는 없잖아. 아, 그래서 아니 결혼은 자기들이 하는데 왜 제가 준비를 하냐고. 왜냐면 그게 영광이니까. 두 사람의 결혼에 증인이 되고 축복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영광된 일이잖아요. 예, 목사님 한국까지 와서 주례해 주세요. 아, 그것도 영광되고 고맙잖아요. 예. 전에 어떤 자매 한국에서 결혼하는데 예, 목사님 비행기 티켓은요 내가 알아서 가요. 예, 그게 걱정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된 교회에게 부르셨어요. 엄청나게 잘 준비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잔치에 가게 되면요 선물값이 더 들어. 억울하세요? 아니죠. 누가 선물을 가져오라고 했나요? 아니죠.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같이 격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자기 완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지파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그들은 축복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지파들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지파들을 또 다른 이름, 저는 그것을 한국교회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한국교회란 무엇일까요? 늘 교회 비판하고 무슨 스캔들 기사 쓰고 그래서 연명하는 잡지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들은 한국교회를 문제투성이, 기복신앙과 부패의 상징, 한국적 샤머니즘의 변형, 뭐 그렇게 부르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물이 없어 원망하고 먹을 것이 박하다 불평하던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 하나님의 지파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한 그 인격적인 약속을 내가 가슴에 기억하고 내가 그 신의와 의리를 지켜 너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한국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이들이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자기의 생명을 걸어 고려문에 그리고 제물포항에 부산항에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으로 열매를 드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그게 한국교회죠. 로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쇼드홀, 그 은하수 별과 같은 이름들, 하나님은 조선을 향한 그들의 생명헌신을 기억하셔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지파로 삼으시고 세계선교의 마중물이 되고 복음화의 물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저도 비판 논리에나 사로잡혀 있다가 복음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비로소 그게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바로 그렇게 보이고 들려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운 교회를 생명나무 교회라고 제가 그래서 부르게 됐어요. 물론 그때도 뭐 교회가 이거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새 생명을 찾고 부르심 받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하나의 지파 이름을 여러분께 소개하자면 그것은 복음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에게 디아스포라 교회란 무엇일까요? 고향 떠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자식들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사업하기 어려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외롭고 아프면 자기만 처량한 사람들, 그게 디아스포라인가요? 제가 한마음교회 목회하면서 오래전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도 다 가고 저 혼자 기도하다 약간 탈진해 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불현듯 들렸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이름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였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저는 오란 데도 없어요. 다시 돌아갈 길도 막연해요.
제 존재감은 바닥이에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달리는 사람, forerunner. 복음으로 앞서 달리는 자. 그리고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자. 돌아갈 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복음으로 산을 넘는 사람. 그 이름이 디아스포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제 이름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지파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입을 빌렸건 빌리지 않았건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는 열두 지파의 이름을 들어서 서열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름 부르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듣다가 모세 선생님 이름 빠졌어요. 지금 상처받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축복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약속.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10대 손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새끼 손가락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끊임없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기도할 때, 목마를 때 그들에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가까이에 있다 말씀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란 뭐냐면요,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목마르면 뭘 해야 되죠? 물 마셔야 되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우리가 몸이 허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나요? 하나 좋은 거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내놓으라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순도 100%. 방향은 순방향. 부작용은 제로.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좋은 영양제 주면서 나쁜 것도 하나씩 섞어서 주나요? 너무나 잘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럴 리 없죠. 축복이란 순방향 그리고 순도 100%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양육반에 들어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게 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자면 사연이 길어.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순도 100%예요. 그런데 오늘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해요. 그냥 번영의 신앙이래요. 그냥 좋은 것만 다 지가 가지려는 이기심이래요. 독점이래요.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시려는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에요. 그를 위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차기 완결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치고 그 사람 혼자 잘 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축복은 흘러가게 하기 위한 거죠. 공부해서 남주는 거죠, 여러분. 이 계획은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잘못되는 것은 죄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긋나도록 비트는 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변덕부리지 않으세요. 축복해놓고 그거 다시 뺏고 변덕부리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부르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이 열두지파에 대한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서 핵심적인 축복은 유다지파와 레위지파 속에 나와 있어요. 유다지파는 열두지파를 리드하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나가는 게 유다지파를 향한 축복이에요. 레위지파는 모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델된. 그래서 유다와 레위만 있어도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배하면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축복의 의미예요. 같이 읽을까요? 축복은 물질적 영적 풍성함의 약속. 이 하나님의 축복은 종합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임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요셉이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의 그 두 지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피엔딩 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막내 베냐민은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버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죠. 예.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과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그들을 향해서는요 안정과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셨어요. 그건 너희들만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안에는요 언제나 부요함과 풍요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종갓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사람 초대하고 그리고 잔치 벌리고 주는 거를 좋아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어쩔 수 없죠.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려야 하고 그리고 항상. 그런데 잔치를 하면요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돈이 많아서 잔치를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고요. 잔치를 벌이면 특징은 뭐예요? 좋은 마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초대받는 사람도 함께 잔치에 오는 사람도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잔치에는 좋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넘침이 있어요. 잔치에서 모자라는 거 보셨어요? 부침개가 넘쳐나고요. 전이 넘쳐나고요. 떡도, 식혜도, 그리고 약식도 네. 넘쳐나요. 또 한 가지 잔치에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남는 음식이 있어요. 잔치에서 남는 음식 없는 적을 보셨나요? 남는 음식이 있어요. 잡채가 남고요. 그리고 전도 남고 떡도 남아요. 그래서 싸주고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주고 돌리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잔치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함께 예 결핍의 장례식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넘침의 부요함과 풍요함의 잔치를 흘러가게 하는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지 않습니까? 힘들다고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는 잔치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이상한 흐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비판하면서 어떤 이념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이념은 뭘까요? 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정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정의는 뭘까요? 예?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를 비판하는 건가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는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7년 전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그 가난했던 교회가 자립합니다. 선교사로부터 해외 지원으로부터 자립해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터키와 인도와 난민들이 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니까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고 흘려보내고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돈이 많아야 내가 부자가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물질은 몇 푼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동원하는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동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게 하셔서 그곳에 시온의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그 소원을 가졌습니다. 쓰임받으려는 소원을 가졌어요. 아픈 이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어려운 일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돈에 욕심이 있나 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자인데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견인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잖아요.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저희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50개 교회 목사님들 초대해서 제자훈련 교회에다가 양육 엔진을 달아드립니다. 아, 그렇게 광고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신청을 할까? 제가 안전장치를 뒀어요. 30개 교회 미만 신청하면 취소합니다. 아, 전 스케일도 작아가지고 뭐 별 수 없어요. 근데 50개 교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해야 되게 생겼어요. 한 군데서 몰아오는 게 아니고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이태리에서, 헝가리에서, 스위스에서 그리고 독일도 도시 그렇게 됐어요. 세미나 역사상 오시는 참여자들에게 호텔 방 개인당 1인실 지급하는 세미나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염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픽업부터 식사까지 제가 약속해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서 나누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흘러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래전부터 기억했고 저는 우리는 지키는 것뿐입니다. 불어오는 바람편에도 남김없이 전하리라 주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국가에서 지원금이 사업하는 분들 지원금 조금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디 쓸까요? 제가 보니까 호텔비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바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을 버렸으면 넘치게 하시리라. 자원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들에게 안전하고 오감만족 세미나를 약속드렸어요. 하나도 안 감추고 없는 것까지 다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간사팀에서 이것도 주실 거예요. 그것도 드릴 겁니다. 마지막 이 열두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축복은 약속의 땅에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진단하고 전망하기에 바쁩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살까요? 비대면 시대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공연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의 방향은요? 의사들을 비대면으로 만나고 진단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 주종목이 될까요? 부동산의 미래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의 미래는 무엇으로 할까요? 그 열쇠는, 그 황금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상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열면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그래서 온갖 저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나올 겁니다. 유다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레이지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예배자의 기쁨을, 갓지파처럼 하나님의 인도에 차원에서 순종해서 요단동편을 내가 거기에 살겠습니다.
미로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꽁 먹고 닭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 이건 구겁지르고 허벅지 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재미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과 축복의 계기 없이 약속의 땅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충분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지파들, 한국교회, 그리고 영광의 복음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약속의 땅을 여러분이 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 겁니다. 지금 열고 있습니다. 이건 덕담이 아니고 안 되면 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목놓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지파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디아스포라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열두 지파를 향해 외칩니다. 이 불신앙과 이 배신의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서라! 그때 레위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복잡한 생각 버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순도 100% 무한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가까운 곳에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써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구원의 약속,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오셨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를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고 넘치게 하시고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하나님 열쇠가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